강원 지역 버스 노동자들이 오는 8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현재 노사가 조정 중에 있는데 노조는 주 52시간 적용으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달라며 준공영제까지 요구하고 있어 사업장과 지자체는 난감해하고 있습니다.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13년째 춘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48살 김명식 씨. 김 씨는 첫 차부터 막차까지 하루에 14시간씩 시민의 발인 버스를 운행합니다.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기본 근무 15일에 추가로 4일을 더 근무해야 월 3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내년부터 주 52시간이 적용돼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.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월급이 많게는 100만 원까지 감소해 김 씨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. 저는 한 60에서 많게는 100만 원 정도는 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생활하기가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. 사업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도내 버스기사들 사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. 춘천과 원주, 강릉 등 7개 버스업체 노조는 사업장의 임금 보전을 요구하며 오는 8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. 한 270만 대로 떨어져서 이거를 받고서는 도저히 그 나름대로 집에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먼저 받던 임금을 보장해달라는 이런 취지입니다. 사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. 이미 지자체에서 수십억의 손실 보전금을 받으며 경영을 근근히 이어가는데 노조 측 요구를 다 들어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. 만약에 노조 쪽에서 요구하는 임금 인상안을 다 수용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 받아야 되는 보조금의 액수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커지죠. 임금 인상분은 그대로 지자체의 손실 보전액, 즉 예산으로 메워야 합니다. 지자체들은 노사 간 임금 협상에 나설 수도 또 모른 채 할 수도 없어 진땀만 빼고 있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 다가올 파업에 대비해 강릉시는 예비비 6억 원을 들여 전세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 대책 마련에 한창입니다.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.